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VF, 추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등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특징주를 안내하는 시간인데요.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주요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기준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3대 지수는 다우존스가 0.04% 상승했고, 나스닥이 0.35%, 그리고 S&P 500이 0.19%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에 이어갔고요. S&P 500은 역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플레 우려 약화와 그리고 소비 지표 호조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러셀 2000도 오늘 1.06%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저께였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또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86.4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또한 상회했고요. 전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1.45%대에서 유지되면서 기술주와 주요 성장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밈 스탁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15% 넘게 상승했고요. 게임스탑도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섹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는 11개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0.6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금융 섹터 상승세 보였고요. IT가 0.56%, 경기 소비재가 0.4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가 0.7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바이오젠 이슈와 함께 버텍스 파마슈티컬즈의 임상시험 중단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0.59%, 에너지가 0.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종합의류업체인 VF가 4.56% 상승한 82.13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업체인 PVH, 동종업체인 테피스트리, 그리고 갭, 주식거래소업체인 나스닥,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의류 업체인 헤이스 브랜즈, 그리고 가축 및 농장비 소매 유통 업체인 트랙터 서플라이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의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위 10개 종목 현황 또 이어서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약 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가 11%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생물제약 업체인 바이오젠, 제약 업체인 일라이 릴리, OTC 제약 업체인 페리고 컴퍼니, 무선통신 인프라 리츠인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여성 특화 제약 업체인 오건원 앤코, 그리고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백스터 인터내셔널, 그리고 농산물 업체인 아처 다니에스 미들랜드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위 10개 종목 중에 무려 6개는 제약 관련 업체이고요. 헬스케어 업체까지 포함하면 무려 7개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헬스케어 분야가 부진했다는 모습이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은 0.98%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25%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거스가 최근 동사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5달러 유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NBC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동사가 TV와 연결할 수 있는 스트리밍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와 유사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등을 통해서 정기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0.08% 하락했는데, 벤징가가 동사는 현재 그 9인 중에 있는데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타이그래스 파이낸셜이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세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이익률 개선으로 인해서 동사의 주가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85달러 제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알파벳은 52주 신고가 또한번 경신을 했네요. 자, 페이스북은 0.36% 하락했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동사를 포함한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등의 반독점 규제를 위해서 초당적인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무려 4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신모델을 출시를 했죠. 모델 S 플레이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가 이 새로운 모델 S 플레이드가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 800달러 유지했네요. 테슬라는 오늘 0.04% 하락하면서 600달러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종합 의류 업체입니다. VF가 4.56% 상승한 82.1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위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업체가 의류 업체이고요.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 소비재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의류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기업별로 개별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종 업체인 PVH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테피스트리도 3.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종목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즈입니다. 제약업체이고요. 오늘 10.96% 하락하면서 193.02달러 기록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향트립신 결핍증이라고 하는데요. AAT Deficiency라고 합니다.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향트립신 결핍증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단백질의 일종인 항트립신의 결핍에 따른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폐질환과 간질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그 치료제가 임상 이상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효과를 보여서 실제로 환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바이오젠 이슈도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 거의 뭐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승인 과정에 대해서 자문위원 3명이 FDA의 승인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줄사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젠도 오늘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번 주 헬스케어 업종을 이끌었던 바이오젠 이슈가 오히려 오늘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무려 제약 업체들로 채워졌고요. 헬스케어 장비 업체까지 포함하면 7개 업체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항암제 업체 인사이트가 5.66% 하락했고 일라일리 역시 4%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 실적이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추위가 5.81% 하락한 74.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고 EPS 역시 흑자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또 상향한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반면에 여기서 문제는 구인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원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회사 측에서 이를 향후에 좀 생산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또 호실적을 발표한 레스토랑 업체입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도 장전 시장에서는 5% 넘게 상승하다가 결국 2.7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호실적을 발표한 업체 중에 아보카도 전문 업체입니다. 미션 프로듀스라는 업체는 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3.3% 하락한 24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개최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오는 2029년까지 매출을 100억 달러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아주 도전적인 그 목표를 발표한 건데요. 현재 매출 수준이 5억 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거의 뭐 8년 만에 매출을 20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얘기인데요. 매우 도전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270달러 유지했고요. JP 모건 증권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300달러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그 목표치 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8% 라는 반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는 대신에 목표 주가를 7% 정도 하향 조정한 29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3% 하락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목표치가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IT 업종에서는 이날 트윌리오가 2.66% 상승했고요. 옥타도 1.92%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5.74% 상승한 366.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이 코로나19 이후에 사무실과 재택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이제 근무 형태가 보편화되는데, 이 보편화되는 근무 형태에 가장 돋보이는 실적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80달러에서 450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번스타인, UBS 등 6개 IB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바이오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FDA 자문위원 3명이 FDA 승인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투자 의견을 모두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려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나스닥은 2.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ETF, 주 ETF 3개 종목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죠. IWM이 1.0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231.7달러 기록했고요.
IWM은 정식 명칭이 iShares Russell 2000 ETF입니다.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698억 달러 수준이고요. 2034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0.68%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머디티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리튬과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LIT가 1.8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가 정식 명칭이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3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40개의 글로벌 리튬 채굴 및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앨베말로 12.6%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살펴보면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UNG가 4%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11.54달러로 마감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 선물에 약 51%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채널K 라이브에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